5, 6, 7의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아우. 아우. 얼씨구. 어, 선생님. 어, 안녕하세요. 어땠어요? 어, 너무 신나가지고 제가 덩달아 살 뻔했어. 아.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수군가 범 내려온다를 가르쳐줄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 단원 정승희입니다. 아, 정승희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이 범 내려온다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 봐요. 어떻게 알고 계신지. 엄청 그 대세잖아요. 어, 그렇죠. 요즘 네. 이날치 밴드가 이날치. 또.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수군가에서 이 범 내려온다의 대목은 어떤 대목인지 대충 알고 계시나요? 그건 어느 대목이에요? 그거. 그 동물 나오는 거. 아, 맞. 제가 네, 별주부전. 호랑이. 네, 별주부전 맞아요. 제가 수군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좋아요. 네. 이 수군가는요. 판소리 중에 유일하게 우화의 이야기로 만들어진 소리이고요. 우화이? 네, 우화. 동화. 우화. 하와이 얘기한다는 거. 예. 이 수군가에는 풍자와 해악이 담겨 있는 소리고 또 육지 바다를 오가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네. 대충 내용은 병든 용왕의 약이 토끼의 간이란 이야기를 듣고 이 충성스러운 별주부가 토끼의 간을 구하러 세상을 나갑니다. 그래서 토끼를 찾다가 꼬셔서 데려가지만 토끼가 또 용왕을 속여서 제 간을 세상에 놓고 왔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다행히도 용궁을 탈출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간이 없어요. 네, 저는 간이 왔어요. 없어요. 이렇게 깨가 대단하죠? 선생님 그러면 네. 오늘 배워볼 판소리가 바로 네, 수군가 중에 네. 범 내려온다의 대목이에요. 야. 근데 범이 호랑이 범 아니에요? 그렇죠. 호랑이 범. 호랑이 그쵸? 호랑이. 네, 호랑이. 그렇죠. 호랑이가 내려오는데 이 호랑이 호랑이 띠. 호랑이. 우리 토끼인데. 토끼. 우리 토끼. 토끼. 다 나가네요. 그럼 제가 자라야 하나요? 자라띠가 없네. 아시네요. 자라띠. 네, 오늘부터 새롭게 자라띠로 한번 네,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범이 도대체 왜 내려올까요? 토끼와 별주부 이야기 중에 범이 왜 내려올까요? 그러니까요. 둘 다 먹으려고? 그걸 저도 처음 들었어요. 배고파서. 배고파. 아니에요. 뜬금없이 호랑이. 그렇죠. 뜬금없죠. 이 별주부가 토끼를 찾다가 호랑이를 보고 토끼를 잘못 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주부가 헤엄을 치고 나올 때 이 아래턱으로만 이렇게 밀고 나온대요. 네. 그래서 아래턱이 뻣뻣해져가지고 퇴자를 살짝 힘이 풀려가지고 호자로 잘못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선생 이러니까 호랑이가 깜짝 듣고 나를 부르나 보다 해서 세상을 내려오는 토토토를 토토토토 오선생 이렇게 부른 거예요. 트트트 이거 발음이 안 되니까 네네네네네네 그래서 범 내려온다가 아주 재미난 요소로 소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기하다. 재밌겠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범 내려온다의 노래를 저희가 한번 배워볼까요? 아, 좋습니다. 네, 좋아요. 네네. 어렵지 않죠? 쉽게 생각하시면 쉽고 또 어렵게 생각하시면 어려우니까 오늘은 그냥 즐기는 마음으로 네, 즐기는 즐겁게. 마음으로 네, 즐겁게 한번 해보도록 오케이. 하겠습니다. 펀 펀 네, 뻔뻔하게 네, 장단이 아주 재밌는 장단이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들어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즐기면서 마지막 시간까지 재밌게 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럽시다. 선생님, 네. 일단 배우기 전에 저희가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네. 대목인지. 네, 승희 선생님께서 한번 네, 들려주시면 네. 저희가 알겠습니다. 일단 고막 청소를 한번 싹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리지널로. 네, 오리지널 범 내려온다를 들려드릴게요. 열수!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송리 깊은 홀로 한짐승 내려온다. 네 머리를 흔들며 양이 쭉 찢어지고 몸은 널숭 널숭 뿌리는 자 뜨거운 마린 홍콩 금동 서란 백사장으로 잔디 뿌리 왕물에 차라라라라라라라 거치고 종이 뻑 벌리고 차라 배가 우뚝 서 홍행홍행 하는 소리 산천이 돋고 땅이 툭 꺼진 듯 자라가 깜짝 놀래 몸을 움츠고 가만히 걷혔을 때 아이씨고 잘
잘하시는데요. 아, 목소리가 확 바뀌셔. 와. 진짜 재밌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리듬 장단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엇박이네요. 네, 이 범내리온다 장단은 엄머리 장단이라는 건데요. 엄머리. 네, 엄머리. 엄머리. 말 그대로 엇갈린다는 뜻이에요. 엇박자죠. 그래서 네, 박자가 뒤에 박자가 맞지 않는, 엇갈리는. 그래서 어렵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아, 어렵게 그리고 들렸어요. 외국에는 이 엄머리 장단이 음악이 없어요. 그래서 독특한 장단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예를 들어서 외국에 왈츠는 있잖아요. 아, 왈츠. 그래서 왈츠. 그 뭐예요? 왈츠. 왈츠. 아, 왈츠. 네, 네, 네. 그걸 생각했는데 지금 그 장단에 박수로 치면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그렇죠. 이 장단에 충분히 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박수를 다르게 치시는데요. 아까 짠짠짠짠짠 이러고 하셨는데 좋았는데. 그러면 좀 말을 빨리 할까요?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아, 지금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범! 바르르, 좌르르. 기대하지 마세요. 앞에 또 해볼 수 있을까요? 같이? 못해요. 네. 뭐. 형 왜 나왔어요, 형 여기?